싸. 다녀왔네. 아. 아. 네,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. 내 친구가 술에 취해 뻗었는데 신민아가 단둘이 술 한잔 하자고 한다면 친구 버리고 가도 되나? 라는 주제를 넣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내 친구는요, 회사에 다니던 회사에 잘려서 굉장히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자, 먼저 친구 데려다 준다의 해운대 당연하지 우리 김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기혁입니다. 네, 다음은 신민아랑 술 마신다의 낙성대 한잔하지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. 사장 봐. 그러니까 지금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술 마신 여자가 지금 나한테 한잔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? 네, 한잔하자고 했습니다. 확실히 나한테 그런 거야? 네, 정확하게 보고 했습니다. 내 얼굴 보고 이렇게 했다고? 네,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했어요. 확실해? 예. 많이 취했네. 아, 나한테 그럴 수 있겠어? 아, 그런 그래도... 여자 없어. 지금 많이 취했어. 여러분들 술 깨기 전에 빨리 가서 한잔 해야 됩니다. 여기 있는 남자분들 중에서 그거를 거절하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? 여자가 기본 이상만 하면은 다 마신다고 생각을 한다. 이겁니다. 기본 이상이요? 네. 앞에 있는 남자분. 네네. 만약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저기 배지연 아나운서가 배지연 아나운서가 딱 와가지고 술 한잔 해요 이렇게 딱 했어요. 그럼 술 마셔요 안 마셔요? 마실 것 같아요? 야, 같아요는 뭐냐? 옆에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냐? 같아요는 뭐야? 배려야 뭐야? 아, 그러네. 어? 배려야. 마시지! 무조건 마신단 말이야. 그러네. 어? 근데 잠깐만, 여기 두 번째 여자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? 두 번째 여성분. 네. 네. 딱 이 여자가 와서 한번 보세요. 한번 살짝 너무 대놓고 보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. 저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기요 술 한잔 해요 이렇게 하면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? 마실 것 같아요. 쟤 뭐야? 저 사람 뭐야? 저 사람 마신다고? 어린 사람이야. 마신다고? 오. 야. 마신다고? 너 술 좋아하는구나. 야. 마실 것 같아.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저기 술 한잔 해요 그러면은 다른 남자들도 여자친구를 보고 술을 마실 것 같습니까? 아, 마실 것 같아요? 그건 네 생각인 거지. 아, 왜 그래요? 예쁘신데. 아니지,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잖아. 자, 여러분들. 제 친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겠습니까? 그죠. 그렇잖아요. 그 의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시오. 저기, 죄송한데요. 제 친구가 많이 취해서 그쪽이랑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. 그러면 내 등에 옆에 있는 내 친구 나한테 뭐라 그래? 뭐라 그래? 뭐라고? 뭐라고? 내가 가면 안 되냐? 쓰레기 아니야 이거? 야, 잘한다 잘해. 나 라면 먹고 싶어. 네. 아니지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. 자, 네, 오늘 혹시 궁금하다. 남자 두 분이서 오신 분 계십니까? 혹시 남자 두 분이서 저기도 많네요. 머리 기신 분 남자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옆에 친구시죠? 아, 형이에요. 우리 형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동생이 실직을 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쓰러졌어요. 근데 그 상태에서 신민아가 와가지고 술 먹재. 그러면은 옆에 있는 동생 버립니까? 안 버립니까? 버리죠.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그래요. 신민아잖아요. 무조건 마시지 무슨 소리야.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. 뭐야? 동생에게 물어. 반대로 이제 형이 이게 술 먹다가 형이 완전 취해서 쓰러졌어요. 근데 신민아가 와서 본인한테 술을 마신대요. 그럼 본인은 형을 버리고 형을 버리고 앞에 있는데도 둘 다 버린다고 얘기하잖아. 서로 마주 보면서. 볼 수가 있나? 쟤네들이 만약에 한 차를 타고 가. 그럼 이게 뭐야? 뭐야? 쓰레기차. 자, 여러분들 친구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.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친구, 순 우리말로 뭡니까? 뭐예요? 벗. 벗. 벗이잖아요. 영어로 뭐예요? B-U-T. B-U-T. 한글로 뭐예요? 한글로 뭐예요? 그러나! 그러나! 이게 뭐냐?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제
친구가 회사에 잘려서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. 네. 근데요 저는요 네. 제 친구가 회사에 잘렸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. 어. 왜? 왜요? 얘는 내일 출근 안 해도 되잖아. 지금 내가 고민할 거는 이 주제가 아니에요. 어, 그럼 뭐예요? 내가 고민할 건 뭐예요? 뭐예요? 이 여자랑 술을 마시고 내가 출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지.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. 자 여러분들 잘 생각,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여자가 그 여자가 정말 아무리 예뻐도 술 먹고 처음 만난 여자입니다. 어떻게 술 먹고 처음 만난 여자를 친구를 버리고 따라갑니까?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자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자랑 뭐 그 여자가 진짜 이쁘다고 해도 그런 여자랑 뭐 결혼할 수 있어요? 아 그럴 수가 있어요? 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결혼 막 했는데? 그러면 나 결혼 다시 할래? 아 뭔 소리야? 아니지 남자분 그럴 수가 있어요? 그럴 수가 있어요? 아 그럴 수가 있어요?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남자분 일어나보세요. 예.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데 남자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진짜 신민아랑 같이 단둘이 술을 먹었어요. 친구를 버리고 술을 먹어? 진짜 순수하게 술만 먹고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? 진짜 술만 먹고 정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술만 먹고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? 그럴 것 같다고? 아, 그럴 것 같다. 그럴 것 같다라는 게 뭐예요? 집에 보내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?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? 자, 김경 씨! 너 헤어지게 생겼어, 지금! 이쪽 오세요. 아, 자, 이쪽으로. 아.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? 얼마 안 됐어. 얼마 안 됐어, 그 얼마 안 됐는데 얘는! 야, 얘 얼마 안 됐는데! 야. 야. 너가 혼자 오토바이를 타면 쓰레기차야! 자, 단둘이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그 여자가 집에 간다 그러면 그냥 순순하게 정말 보내줄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. 아, 보낼 수 있다고요? 아, 보내줄 수 있다? 그렇죠. 얼마 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. 그렇죠. 보내야죠. 여자친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응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왜? 아, 너 헤어질 것 같아서 그냥 보내줄게 이제. 자,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여기 이거. 이거 뭐 선물? 야, 선물. 쟤 쓰레기라 줄 필요 없어. 아, 여자분 다른 남자 만나서 쓰라고. 아, 그래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자, 김기호, 너는 그러니까 친구를 챙긴다는 거 아니야? 친구를 챙겨야지. 술을 안 마시고. 당연한 어? 거지. 그럼 어떻게 돼? 친구를 이제 업고 가야 되잖아. 업고 가요. 너무 취했으니까 집에는 못 데려다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재우려고 이렇게 데리고 가. 그러니까 또 막 뛰는 거야. 그렇지. 뛰고 가는데 이제 울렁거리니까 이거 막 오바이트할 것 같다는 거야. 야 좀만 참아. 집 다 왔으니까 좀만 참아. 그죠 그죠. 참아. 네. 야, 참으라고. 야 참아. 야. 와. 왜? 오바이트했네. 오바이트했어? 오바이트할 수 있지. 얘 오줌 쌌네. 오줌을 쌌어? 오줌을 쌌어요? 그쵸,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. 이제 공감대야. 존나 많이 싸네. 공감대야. 아 누가 보면은 내가 싼 줄 알겠네 이거 지금. 아 이거 업고 있어서 뒤에서 이거 내려가. 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아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. 어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.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? 집에서 내가 직접 다 씻겨야 돼. 어 씻겨야지 맞아.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되잖아. 그럼 다 씻겨야지. 오늘 누나가 집에 안 들어온대. 그래서 누나 방에 딱 엎어가지고 야 너 여기서 자 그래서 누나 방에 딱 눕혀놓고 야 자 내일 깨우러 올 테니까. 그렇지. 와 왜 또 왜? 얘 똥 싸네. 뭔 소리야? 공감대. 누나 침대야, 누나 침대. 공감대야, 공감대. 누나 침대야, 너 뭐 하는 거야? 뭐 하고? 배 아프다고? 야 나와. 여기서 안 돼, 배 아프 나와. 화장실로 가, 화장실. 그냥 막 부축해 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겨우 앉혀놨어. 아 이제 됐다. 와. 왜? 얘 토하네. 왜 그래, 친구 왜 그래? 야, 네 무릎에 토해. 앉혀놨더니. 오바이트를 할 거면 내려와가지고 변기를 머리에 대고 이거 쭈구리 안 그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. 이러면 내려와 그래서 오바이트 이렇게 되니까 왜 또 왜 이거 똥 싸네. 왜 그래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렇게 바꿔 싸. 야 뭐 하는 거야 지금. 우리 집을 왜 또 오브를 추청해. 왜 뭐라는 거야. 왜 나 똥 땄다 똥 땄다 이래 집안이 오물 투척돼가지고 엄마 돈 나고 이런 게 안 가냐. 저렇게 많은 거야 이게. 이래 빨리 내가 술 마셨지. 자 알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신민아랑 술 마신다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. 친구 집에 데려다 준다
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결과 나왔나요? 네,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. 갱규 패!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동물원 사자 우리에는 왜 저승사자는 없나?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훈 사망 토론의 예재영이었습니다.